안녕하십니까. 자유비행국민연대 위원장 홍상욱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직 면허증이 안 나오신 회원분들, 그리고 2차 소실기 시험 이상을 준비하시는 분들, 면허증이 없으신 회원분들은 3월 1일부로 불법 비행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교통공단 4종 온라인 교육 기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4종 온라인 교육 기출 문제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시험이 많고 교육이 많아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 전에 제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 파일을 보내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냥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전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 신고에 대한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뭐 공부하셔서 아시다시피 2종, 3종, 1종 에 대한 기체들만 기체 신고를 합니다. 즉, 2kg 초과 150kg 이하의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서 기체 신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관성 측정 장치 IMU에 대한 문제. 이 관성 측정 장치는 드론 제어의 기본 장치예요. 그리고 부인 비행체의 3차원 자세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속도계와 각속도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민감한 기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충격과 진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다음, 구름의 분류에 대한 설명 문제예요. 자, 구름의 분류, 뭐 저희 이제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이 들어가는 거는 수직 발달 구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5에서 20km까지 높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운이 들어간 거는 수직 발달 구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기체 작용하는 힘에 대한 문제,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이건 아시죠? 여기 뭐 CG 포인트가 나오고 뭐 이러면 이상한 문제입니다. 답입니다. 자, 항공안전법의 목적, 이거는 아시겠지만 안전을 위한 거예요. 항공안전을 위한 거. 그 외에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공안전을 위해서 국제 민간 항공 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에서 채택한 표준과 공고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 벡터값에 관련한 문제. 이거는 벡터랑 스칼라 두 가지 힘이 양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스칼라는 크기만 가져요. 같습니다. 질량 같은 거 스칼라입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반드시 가져요. 방향이 있어야지 벡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펠러에 대한 규격, 이거 우리 보면 다이아메터, 직경과 피치, D는 뭐예요? 요 D는 직경이에요, 직경. 프로펠러 회전할 때그 지름. 그다음에 피치는 프로펠러가 회전 시 나가는 거리예요. 그래갖고 15 곱하기 3이다 하면은 직경이 15고, 그다음에 피치가 3입니다. 3인치를 날아가는 거예요. 자, 세로축 뱅크 시 기체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문제. 좀 헷갈리는데 세로축이 뭐예요? 이렇게 된 세로축이죠. 기체가 이렇게 세로축으로 섰어요. 꼬리 날개고 수평 미익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력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기수가 하강하게 돼요. 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운송 사업 이런 거안 들어가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뭐 항공 사업과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은 다른 겁니다. 자, 무인 회전의 비행장치에 대한 질문. 얘는 호버링이 가능하죠? 배면 비행 안 됩니다.
자, 바람 용어에 대한 문제. 바람 속도는 배터량인 풍속을 의미하며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지구 대기권에 대한 문제. 성층권은 오존층에 있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혹은 상승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배우셨죠? 자, 안전성 인증에 대한 문제. 총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광수용기. 야, 이거 뭐 광수의 그릇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눈 같은 광을 수용하는 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생물체가 광장을 수용하는 기관. 예, 추상체, 이거는 낮에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색상 구별 세포예요. 그리고 낮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빛이 있을 때는 조도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이고, 간상체는 밤에 움직이는 세포, 개수가 더 많아요. 간상체가 추상체보다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간상체는 어두운 곳에서 더 많은 빛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가 많아야겠죠. 자, 이거 푸르키네 현상에 대한 문제. 푸르키네라고도 하고 푸르키네라고도 하는데, 명소시 밝을 때에는 빨주노초 파남 뭐요그 뭐예요? 저 무지개색. 근데 암소시에는 거꾸로예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보라색이 더잘 보여요. 남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어두울 때는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런 식이에요. 밝을 때는 빨간색이 잘 보이고요. 수면 뭐 3단계 뭐렘 수면도 있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자, 3단계 수면에서는 느린 전기파를 생성합니다. 예, 전기파가 느려져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문제. 사업 목적 및 범위, 안전관리 대책, 사업 개시 예정, 총량 비행장치, 사업계획서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지 뭐 돈이 얼마 필요하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15kg 이상 무임물권 비행 승인에 대한 문제. 150m 초과 시 반드시 승인을 취득해야 돼요. 자, 초연량 비행장치 비행활동의 제한에 대한 문제. 초연량 비행장치 비행활동 제한 공역 어디에요? 초연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 설정해야 돼요. 초연량 비행장치 비행 가능 공역에 대한 문제. 이착륙장 관리자와 사전협의 시에는 9.3km예요. 5노티칼 마일 밖에서 500피트 미만으로. 자, 9.3, 그러니까 이 관제구역 밖에서 150m 미만으로. 자, 기하 고도계 설정 방식에 대한 문제. QNH를 써요. 관제권. 예, 관제권에는 여러 공항이 있죠.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위성 확보 시스템 4개 이상 있어야 돼요. 자, 3개가 있으면 위치가 파악이 되고, 4개가 있으면 높이가 파악이 돼요. 4개 이상 있어야 돼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한 문제. 무인비행장치는 육안 확인이 가능한 가시권의 범위에서 조종해야 되죠. 무인비행장치 인적 에러. 무인비행기는 자동화율이 높아요. 유인기보다. 예, 유인기보다 무인비행기가 자동화율이 높습니다. 뭐 폭탄도 쏠수 있고 촬영도 할수 있고 프레데터나 뭐 이런 것들. 총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결격에 관한 문제. 자, 외국인일 경우 지분의 1 이상 소유 시 결격. 예,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결격된다는 거예요. 국제표준 대기압에 대한 문제. 자, 15도 기준이에요. 0도 아닙니다. 총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에 대한 문제. 무인기는 자동화율이 높다. 예, 안 고쳤네요. 자, 무인기 초종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에 대한 문제. 죄송합니다. 이거는 답이 아니죠. 이거는 그 3천만 원 이상이에요. 3천만 원 이상이 그 총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에 대한 문제의 답이에요. 왜냐하면 총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예, 자본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총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결격에 대한 문제. 25kg 이하는 자선 규모 제약이 없음. 예, 결격에 대한 문제. 예, 문제가 하나씩 밀린 것 같습니다. 총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 신고와 관련됐네요. 죄송해요. 변경 신고. 총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 신고는 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되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30일입니다. 자, 뭐 하나씩 밀렸어요. 그 다음에 쉘에 대한 거. 사람은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휴머는 인적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전체를 봤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총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변경 신고와 관련된 내용 30일 이내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상입니다. 강의가 빨리 끝났죠? 이게 뭐 빨리 푸세요. 이거 틀어놓고 귀로 들으시면서 빨리 푸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